작년 12월 23일 끝났습니다. 11월이겠죠. 11월요. 예. 예. 11월 23일. 예, 그렇습니다. 네, 끝났겠죠. 예. 그럼 왜 용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합니까? 끝났는데. 용역사는 월간 진도 보고서도 쓰고 뭐 이런저런 뭐 이 2022년 1월에 올해 1월인가요? 그 관계 기관 2차 협의도 하고 계속 일하잖아요. 못한 PC도 해야 어차피 되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연속할 걸로. 그러면 2차 계약은 그럼 왜 안 했습니까? 2차 계약은 전환평 아니요 그러니까 예, 예.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원래는 1차에 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준공은 왜 해주셨습니까? 용역 준공을 11월 28일 날 해주셨죠. 그리고 그 준공 서류를 지난번 상임위 때 요청해갖고 내셨습니다. 이거 완전 결산 관련된 얘기예요. 예. 예. 네, 내셨잖아요. 예. 준공은 왜 해주셨어요? 과업 수행에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실제로 그 준공 검사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그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인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체크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. 아니 그래도 용역 준공이 돼야 준공금을 줘야 되잖아요. 용역 준공이 안 됐는데 주신 거잖아요. 돈을 준공금. 용역 3억 성과물이 넘어요. 용역 성과물이 네. 아니요 준공금만 3억이 넘어요. 근데 이게 준공 서류 내신 거를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. 11월 23일 날 준공 요청을 하시고 11월 28일 날 준공서에다가 뭐 예를 들면 그 뭐 이 아마 국장님도 사인하신 것 같은데 과장 정결입니다. 과장 정결 아닙니다. 결재자가 아니, 국장님으로 돼 있던데 거기 옆에 과장 옆 올리신 게 운영지원 과장인가 과장, 과장이 국장 아니, 자리에다가 사인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과장 정결입니다. 왜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돈 주냐고요? 왜 주시죠? 사실은 지체상금 물려야 되잖아요. 그 11월 28일까지 240일 동안 용역이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제출돼야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서에 결제를 하시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돈을 왜 주세요?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충분히 그 준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데 그 사진 보면 되게 신기해요. 11월 28일 날 아마 여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화질이 좀 안 좋은데 11월 28일 날 결제하시는데 사진이 12월이에요. 아마 국토부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정말 무슨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나 봐요. 완전히 사실은 이 준공 자체를 날림으로 한 거죠. 이 용역 자체가 난장판인 거 아닙니까? 저는 사실 정확하게 요구하는데 사실은 지체상금을 물렸어야 되는 사항이죠. 왜? 원래 용역계약서 그리고 과업지시상 내용을 수행이 엄청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의결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용역 이 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되고요. 지체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지체상금 용역회사에다 청구해야 되고요. 이 가라 서류로 준공한 준공 요청한 담당과 준공을 결제한 담당자 징계해야 되고요. 그리고 2차분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을 보면 전관 다 빼시고 계시잖아요. 여기 전관 업체일까요? 아닐까요? 용역사들. 자신 없으시죠? 모르겠어요. 전관 업체인가요? 아닌가요? 용역사들이요. 전관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. 아유, 뭐 LH 전관, 뭐 국토부 전관 뭐 등등 했는데 심지어 정확하게 LH 분이 부사장 하시고 계시는 업체가 같이 했죠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확인한 건 그 정도예요. 부사장님이 아까 뭐 장관님이 전관 업체는 뭐 수주에만 전념한 LH 직원 등등 이러는데 저 분이 되게 정확한 아주 정확한 그 정의에 부합하는 용역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원들 뭐 신상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